출근으로 분주한 이른 아침 한 시내 버스입니다. 달리는 버스 안에서 한 승객이 그대로 의식을 잃습니다. 비명소리도 들리지 않아 주변 사람들의 발견이 늦어졌습니다. 출근하는 버스 안에서 어떤 한 승객이 기사님 차 좀 세워달라. 여기 할아버지가 쓰러져 있다고 먼저 알려주셨고. 긴급한 상황에 버스기사는 운행을 멈추고 119에 신고를 했고요. 또 버스에 타고 있던 한 시민도 의식을 잃은 승객의 상태를 확인해 봅니다. 심근경색이 와서 이제 그 갑작스러운 심정지 상태가 온 것 같아요. 총 늘어진 상태였고 눈은 감고 계셨는데 전혀 종고 힘이 없으셨고 이제 호흡이 일단 없으셨어요. 지체될수록 승객의 생명이 위태로운 상황. 한 시민이 앞장서서 심폐소생술을 시작합니다. 심지어 옆 사람과 번갈아 심폐소생술을 하는데요. 신속하고 침착한 대처를 하는 이 시민의 정체는 뭘까요? 제가 이제 뇌파원자실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호흡이 없는 상태로 이제 4분이 넘어가면 뇌손상도 올 수도 있고 이런 거를 조금 알고 있다 보니까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. 다행이네요. 시민들은 구급대가 도착하자 승객을 인계했습니다. 위기의 순간 주저하지 않고 생명을 구한 용감한 시민. 그의 소감은 우리 사회를 더욱더 훈훈하게 만들었습니다. 병원에 가서 응급으로 수술 받으시고 건강해지셨다고 의식 되찾았다고 들었을 때 모두가 할 수 있고 되게 당연한 일을 했지만 조금 부끄러우면서도 한편으론 뿌듯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. 네. 정말 대단한 시민이죠? 네. 이처럼 시민들의 마음이 하나로 모여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. 이런 게 바로 기적이 아닐까요? 감사합니다.